안녕하세요. 오늘들 수세미는 무민입니다. 바늘은 코바늘 6호입니다. 실 뒤에 바늘 놓고 앞으로 당겨서 한 바퀴 돌리고 실 고리 밖으로 매듭. 여기서 사슬 12개. 12번째 사슬 잡고 사슬 3개 더. 실을 감아서 12번째 사슬 여기 왼쪽 한 줄에 넣고 한길긴뜨기 2개. 여기 다음 사슬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10번 해주세요. 마지막 사슬, 여기 마지막 사슬에 한길긴뜨기 6개. 한길긴뜨기 6개 한 다음 코, 이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10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 이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여기 처음에 사슬 3개 기둥코 말고 옆에 있는 처음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이 코에 빼뜨기. 사슬 3개. 빼뜨기 했던 코 한길긴뜨기 2개. 다음 코 한길긴뜨기 2개.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10번 해주세요.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 개씩 6번 반복해 주세요.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10번.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 개씩 세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단 빼뜨기 코. 이 빼뜨기 코, 이 코에 한길긴뜨기 한 개. 또 처음 한길긴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3개
빼뜨기 했던 코, 한 길 긴뜨기, 한 개. 다음 코부터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여기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처음 한 길 긴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세 개. 이번 단도 여기 빼뜨기 했던 코부터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처음 한 길 긴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두 개. 여기 빼뜨기 했던 코, 한 길 긴뜨기 모아뜨기. 한 길 긴뜨기 모아뜨기는 실을 감아서 코에 넣고, 실 걸고 나와서 두 개 빼고, 다시 실을 감아서 다음 코에 넣고, 실 걸고 나와서 두 개 빼고, 또 실 걸어서 세 개 한꺼번에. 다음 코 한 길 긴뜨기 모아뜨기 두 번 더 해주세요. 다음 코부터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여섯 번 해주세요. 다음 코부터 한 길 긴뜨기 모아뜨기 여덟 번 반복해 주세요. 다음 코부터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여섯 번. 다음 코 한 길 긴뜨기 모아뜨기 네 번 해주세요. 마지막 코 한 길 긴뜨기 한 개. 처음 모아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세 개. 여기 빼뜨기 했던 코부터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여기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처음 한 길 긴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3개. 이번 단도 빼뜨기 했던 코부터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여기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처음 한 길 긴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세 개. 마지막으로 이번 단도 여기 빼뜨기 했던 코부터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처음 한길긴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두 개. 빼뜨기 했던 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이번 단은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로 여기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처음 모아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한 개 하고 얼굴을 만들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눈은 흰색 코튼실로 실 뒤에 바늘 놓고 앞으로 당겨서 한 바퀴 돌리고 고리바크로 매듭. 사슬 두 개. 여기 두 번째 사슬 잡고 사슬 두 개 더. 실을 감아서 두 번째 사슬 여기 왼쪽 한 줄에 넣고 긴뜨기 두 개. 여기 다음 사슬 긴뜨기 여섯 개. 여섯 개한 다음 코, 이 코에 긴뜨기 세 개. 처음 긴뜨기 위에 빼뜨기. 실을 연결할 만큼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빼뜨기로 끝난 앞에 코에 바늘 넣고 실을 뒤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한 개 더 만들어주세요. 눈동자는 하늘색 코튼실로 링을 만들고 사슬 한 개. 여기 링 안에 짧은뜨기 일곱 개. 여기 처음 시작했던 이 실을 당겨서 링을 닫고 처음 짧은뜨기 위에 빼뜨기. 실을 연결할 만큼 남기고 잘라주세요. 이것도 빼뜨기로 끝난 앞에 코에 바늘 놓고 실 뒤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한개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든 눈을 여기 다섯 번째 단부터 여섯 번째 단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이 눈동자를 여기 흰색 부분 살짝 중간보다 살짝 아래에 이렇게 양쪽에 연결해 주세요. 검은색 아크릴실 돗바늘에 연결해서 일곱 번째 단, 여기 일곱 번째 단 사이에 넣고 흰색 눈동자 라인에 맞춰서 여덟 번째 단 기둥 사이에 넣고 바늘을 그 가운데 여기 가운데에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왔던 곳으로 다시 뒤로 빼주세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빼뜨기 했던 코, 짧은뜨기, 모아뜨기. 짧은뜨기, 모아뜨기는 코에 바늘 넣고, 실 걸고 나와서, 다음 코에 넣고, 실 걸고 나와서, 세 개 한꺼번에. 이렇게 짧은뜨기, 모아뜨기로 한 바퀴 해주세요. 처음 짧은뜨기 모아뜨기 위에 빼뜨기 사슬 한 개 하고 고리 만들어 줄 만큼 길게 남기고 잘라주세요. 남은 실 돗바늘에 연결해서 마지막 코마다 실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한 바퀴 해주세요. 그리고 실을 당겨서 구멍을 막아주세요. 주변에 매듭. 그리고 여기 가운데 바늘을 넣고 실을 걸고 나와서 사슬 12개 그리고 처음에 연결했던 곳에 넣고 빼뜨기 사슬 1개
하고 남은 실은 안으로 숨겨주세요. 귀는 흰색 수세미 실로 실 뒤에 바늘 놓고 한 바퀴 돌려서 고리 밖으로 매듭 사슬 4개 네 번째 사슬 잡고 사슬 3개 더 실을 감아서 네 번째 사슬 여기 왼쪽 한 줄에 넣고 한길 긴뜨기 1개 다음 사슬 한길 긴뜨기 2개 그 다음 사슬 긴뜨기 2개 마지막 사슬에 짧은뜨기 2개 그리고 여기 이 두 줄을 잡고 사슬 1개 그리고 바늘을 뒤에서 이 두 줄에 넣고 빼뜨기 그리고 같은 코에 여기 마지막 사슬 짧은뜨기 2개 다음 코 긴뜨기 두 개. 이때 이 남은 실 같이 숨겨가면서 떠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 한길 긴뜨기 두 개. 마지막 코 한길 긴뜨기 한 개. 그리고 사슬 3개 마지막 코인 빼뜨기 그리고 사슬 1개 하고 연결할 만큼 남기고 잘라주세요 이거를 수세미실로 만들면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총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든 귀를 여기 양쪽에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연결할 때 살짝 끝을 이렇게 모아서 이 모양으로 이대로 연결해주세요. 남은 실은 같은 곳으로 이렇게 뒤로 빼서 뒤에서 한번 묶고 실을 잘라서 이 남은 실을 안으로 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